법무부가 지난 4일 이제 누리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과거 용산 대통령실 청라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문제의 건축 업체가 서울중앙지검 중축 설계 용역 일반 공모에 당선되었다라는 겁니다. 금액은 무려 35억이나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해명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들었는데, 과거에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에 주관하는 전시회에 세 차례나 후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그리고 지난 6월 대통령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특혜 시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설계 내용의 합리성이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체를 좀 공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진행되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설계 공고와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입찰 평가표, 그 다음에 입찰 결과, 물론 뭐 공정성이나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명을 지운 결과 요약표를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올 잠시만요. 겁니다. 잠시만요. 김남국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럼 멈춰 주십시오. 잠시만요.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도 아니 이 자리에 말을 지금 꺼냈는데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검찰과 말씀하세요. 법무부에 예. 저 20초 지났습니다. 다시 살려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뭐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업무 절차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왕수석 실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명 보도 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이 문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논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하는 격으로 들립니다. 특히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무식한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정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자, 다음 조정훈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지금 말씀 내용이 고함 지르지 마시고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목청 높이지 마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해요? 지금 30초 까먹어서 제가 질출하려고 요청하려고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조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이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2020년 월성 원자력 공사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자마자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송부한 지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 국민의힘 이것을 산업부 관계자를 특정해서 보도되지 않은 사실까지 특정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한 곳이 중앙지검이나 대검 이런 곳이 아니라 당시 윤석열 사단의 라인이라고 하는 이두범 검사에게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종의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전 정권 죽이기 그리고 감사를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사에게 고발을 요청한 여러 가지 수사 자료, 참고 자료 목록 자체를 요구한 겁니다. 그걸 감사원에다가 하면 되지. 김남국 의원,
제가 판단이 왜 목청을 높여요? 아,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배한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공부를 통해서 대출을 자, 김남국 의원 말 듣지도 않고 말 시작하는 데 따르고 김남국 의원 이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중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야말로 이렇게 평가적으로 김남국 의원 자중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중하세요. 아니라 오늘 김남국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상대로 해서 감사원 이야기만 하셨죠. 그래도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용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관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매우 관련 있는 거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정훈 의원 발언. 김남국 의원, 김성원 의원. 감사원과 대통령실, 검찰이. 김남국 의원, 김성원 의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합시다. 여기는 법무부와 관련 소관기관들 국정감사입니다. 예? 감사원 이야기는 감사원 국정감사 때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